오늘 영상 하라면 여러분 아이폰 마스터가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9월 19일 아이폰 16 출시 바로 전날인데요. 내일 되면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죠. 아마 제 사전 예약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아이폰을 받자마자 바로 무조건 꼭 해야 하는 필수 설정들과 무조건 알아야 하는 숨겨진 기능들, 그리고 저만 아는 꿀팁들까지 전부 방출할 예정인데, 이 영상을 아이폰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로 아이폰을 16년 동안 연속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고요. 학위가 있다면 저는 무조건 박사일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쭉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아이폰을 사용하는 2년 혹은 그 이상 동안 아무런 걱정 없이 아이폰을 200%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장담되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설정인데요. 우선 아이폰을 처음 받게 되고 전원을 켜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런 멘트가 뜨는데, 이런 건 그냥 싹 없애버리시면 되고요. 아래 내리시면 한국어라고 있는데 한국어를 누르시고 대한민국을 찾아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이폰을 사용 중이다, 그럼 전원을 켜고 잠금을 푸는 순간 이런 식으로 기존 사용하던 아이폰에서 새로운 아이폰 설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아래 계속을 누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이 안에 있던 데이터가 새로운 아이폰으로 모두 자연스럽게 한 방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아이폰이 처음이다, 그리고 새 것처럼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따라와주면 되고요. 자, 보시면 모양이란 게 나오는데 기본, 중간, 크기가 있고요. 시력이 괜찮으신 분들은 기본을 추천드려도 할게요. 계속 자, 빠른 시작이 나오는데 저는 다른 기기 없이 설정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와이파이를 하나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데이터밀 개인정보, 요거는 계속, 요거는 본인용으로 설정. 페이스 아이디는 바로 등록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을 눌러서 시작하기, 얼굴 위치를 맞추시고요. 이렇게 얼굴을 한 바퀴 뺑 돌리면 돼요. 그리고 맨 위에 마이크를 쓴 상태로 페이스 아이디 사용,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마스크를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똑같이 얼굴 위치를 맞추시고요. 그냥 한 바퀴 또 돌려주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서도 페이스 아이디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페이스 아이디 스캔, 안경을 벗으십시오. 안경을 벗고요. 똑같이 맞춘 다음에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 설정은 끝입니다. 자, 그럼 계속 누르시고요. 암호를 생성하시면 되는데 6자로 하셔도 되고요. 암호 옵션에 들어가서 4자리 숫자 코드를 바꾸셔도 되고요. 이게 아니라면 사용자 지정 알파벳 숫자 코드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넣어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전송하지 않음. 애플 아이디는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애플 아이디가 없다면 계정이 없거나 암호를 잊어버렸습니까? 이거를 누르시고요. 무료 애플 아이디 계정 생성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로그인하시고 동의, 계속, 나중에 설정하면서 설정하기, 나중에 이카드 추가, 계속, 앱분 성 공유 안함 누르시고요. 시리도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 누르시고 음성을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안아, 계속, 이렇게 하면 초기 설정은 끝입니다. 앱을 사용하는 동안 허용. 자, 이제 기본 조작법인데요. 이건 필수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잠금 화면에서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스팟라이트가 나오는데 아이폰 내에 있는 모든 걸 검색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 검색까지도 돼요. 그리고 왼쪽 아래 손전등 모양 누르면 손전등이 켜지고요. 손전등이 켜지면 위로 올렸을 때 발길을 올리거나 내려서 끌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길게 누르면 사진이 켜지고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애플 액세서리 배터리라든지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주식 같은 것들 한 방에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넘기셔도 사용이 가능해요. 끝이 아니죠. 배경화면에서 왼쪽 상단을 내리게 되면 알림창이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 상단을 내리게 되면 제어센터가 나오게 돼요. 제어센터에서 길게 누르면 하나씩 팝업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심심할 때 한 번씩 눌러보시고요.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셀피, 비디오, 인물, 사진, 다양한 것들을 쓸 수가 있고, 밝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어센터가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쓸어 올렸을 때 음악이라든지 다양한 모드들 설정할 수가 있고요. 당연하게도 빈 공간을 꾹 누르게 되면 제어 항목 추가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뭐든지 다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행을 가셨다, 그럼 번역을 넣으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 기록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화면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들이 정말 많이 있다면 이렇게 한 번씩 쓸어 넘기는 게 아니라 해당 부분을 잡고 이런 식으로 쭉 쓸어 넘기면 한 번에 이동도 가능하니까 요 꿀팁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플들을 많이 켜놨다,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켜놨으니까 꼭 꺼야 돼, 안 꺼면 배터리 빨리 닳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폰은 램 관리가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플들 안 끄셔도 돼요. 정말 한 개도 안 끄셔도 알아서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된다면 한 방에 3개씩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끄면 되고요. 어플 이동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렇게 한번 꾹 눌렀을 때 그냥 다른 곳으로 끌어넘기며 어플들 이동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iOS 18부터는 원하는 곳에 딱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옮기고 싶다, 그럼 일단 하나를 잡아서 끌어내립니다. 반대손으로 이렇게 쭉 누르면 계속 중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13개를 잡았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짠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3개가 한 방에 옮겨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어플이 많아지면 저처럼 어플 정리를 안 해놓으시는 분들은 어플이 많아질수록 해당 어플을 찾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 그냥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에 메모 검색하면 바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동을 누르게 되면 바로 앱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한 방에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니까 꼭 습관 들여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측 끝으로 넘겼을 때 앱 보관함이라고 나오거든요. 최근에 깔았던 어플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어플, 생산성 어플, 독서 어플 등등등 이렇게 애플 자체에서 알아서 정리도 해주기 때문에 찾기 힘든 건 앱 보관함으로 가셔도 돼요. 다음은 버튼 활용인데요. 아이폰 전원 끄는 방법은 꽤나 특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원 버튼만 길게 누른다고 전원을 끌 수가 없어요. 그냥 시리가 나오게 되는데
되는데 볼륨 위에 버튼과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밀어서 전원 끄기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밀었을 때 전원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위에 버튼이랑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캡처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한 번에 다 캡처하고 싶다 그럴 때 기본 어플만 가능한데 캡처를 하고요. 스크린샷을 누른 다음에 전체 페이지를 누르게 되면 한 방에 전체 페이지가 스크린샷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르거나 필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완료를 누르시면 사진 앱에 저장 혹은 PDF로 저장이 있는데 웬만하면 사진 앱에 저장하시면 돼요. 자, 그럼 사진 앱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캡처가 다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정에 들어가 보신 다음에 맨 위에 자기 이름을 누르시고 아이클라우드를 누릅니다. 자, 여기서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모드 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아이클라우드 사진 들어가시고요. 이 아이폰과 동기화를 끄세요. 업데이트 중단 및 끄기. 이거는 필수로 끄셔야 됩니다. 이거 안 끄면요 사진 찍는 족족 계속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원본을 골라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머지는 초기 세팅으로 냅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셀룰러인데 자, 셀룰러 들어가시고요. 심의 메인을 누르시고 음성 및 데이터에 들어가시면 보통 5G 자동일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LTE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LTE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배터리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뒤로 나오신 다음에 알림을 들어가시고요. 개인적으로 다른 거 다 안 건들고 이 iOS 18부터 시간 지정 유약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요거를 켜신 다음에 계속을 누르시고요. 알림이 엄청 많이 오는 앱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이버 카페를 누르시고 한 개 앱 추가 시간을 설정하신 다음에 알림 요약 켜기를 누르시면 이제 알림들을 한 번에 요약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알림들이 많이 오는 그런 앱들 요렇게 요약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보기 표시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항상으로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잠겨있지 않을 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잠금 화면에서 알림을 보고 싶다면 항상으로 켜놓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 실종 경보 문자, 긴급 재난 문자, 안전 안내 문자가 있는데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다 끄고 사용을 해요. 시도 때도 없이 알림이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다 끄는데 이거를 다 끄더라도 실제로 막 전쟁이라든지 국가적인 재난이 생기면 어쨌든 알림이 오긴 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웬만하면 끄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잔량 표시를 누르셔야 우측 상단에 남아있는 배터리량이 표시되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켜시고요.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고 뒤로 나오신 다음에 일반에 들어가셔서 에어드랍에 들어가시면 연락처만 받기 할 수도 있고요. 통신을 아예 끌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에 대해 10분 동안 열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기를 서로 가까이 갖다 대면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냅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서체에 들어가서 보시면 시스템 서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이거는 지원되는 앱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키보드에 들어가 보시면 위에 키보드를 한 번 더 누르시고요. 텍스트 대치라는 게 있는데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 누르고 문구, 집주소도 되고요. 본인 전화번호도 되고요. 자주 쓰는 말들 여기 적어놓으신 다음에 단축키에 여라든지 유유유라든지 이런 걸 등록해서 저장을 해놓으시면 이제 자동으로 유유 눌렀을 때 문구가 나오게 되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하트 같은 거 등록해놓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집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이런 거 다 사용해요. 그리고 하단 이게 중요한데 제가 원래 자동 수정을 필수로 끄라고 말씀드렸는데 iOS 17부터는 자동 수정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반가워라고 하려고 했다가 반가너라고 적었을 때 그러면은 계속 다 지운 다음에 반가워로 바꿨어야 되는데 이제 자동 수정이 켜있으면 반가너라고 썼을 때도 띄어쓰기를 했을 때 자동으로 반가워를 바꿔주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쓰려고 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웬만한 것들을 잘 수정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꼭 켜시길 바랄게요. 하단에 자동 완성 텍스트도 저는 요즘은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 위에 뜨는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게 나오는 건데 끄게 되면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 결과 보기 같은 경우에도 켜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12+4는 이라고 했을 때 답이 딱 나오는 요런 시스템이거든요. 요것도 굳이 끌 필요는 없어요. 한 번씩 재미있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스마트 구두점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연속으로 썼을 때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사실상 안 쓰거든요. 요거는 그냥 꺼주시면 되고 슬라이딩 입력 같은 경우에도 요런 식으로 키패드를 쓰는 건데 요것도 한글에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꺼주시고 문자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키패드를 눌렀을 때 위에 이렇게 돋보기 모양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요거 굳이 필요 없으니까 깔끔하게 쓰려면 꺼주시는 게 좋고 맨 아래 점 단축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쭉 쓰다가 스페이스 두 번을 누르면 구두점이 생기는 요거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켜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영어에서 자동 대문자는 꺼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미모티콘 스티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것도 끕니다. 자, 이제 다시 뒤로 가셔서 톤슈 사용을 들어가 보시면요. 이 동작이라는 데에서 동작 줄이기가 있거든요. 요거를 켜게 되면 짠!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애니메이션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배터리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끄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 터치 들어가 보시면 뒷면 탭이라는 게 있는데요. 두 번 탭은 오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세 번 탭만 사용하는데 세 번 탭에 들어가신 다음에 예를 들면 손전등으로 설정해 놨을 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손전등이 켜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끌 때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것들을 세 번 탭에 넣으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재밌는 게 눈 추적인데요. 눈 추적을 켜게 되면 눈으로 아이폰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쓸 일은 없어요. 다음은 측면 버튼인데요. 측면 버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시리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끌 수도 있습니다. 시리 안 쓰시는 분들은 끄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음악 햅틱 기능이 또 재밌는데 이거를 켜게 되시면 음악에서 이제 노래가 들을 때 진동이 같이 울리기 때문에 이 베이스 느낌 이런 걸 또 촉각으로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꽤나 재밌습니다.
있습니다. 한 번씩 켜보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음성 단축어도 굉장히 재밌는데 음성 단축어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계속 스크린샷 여기다가 이제 스크린샷이면 스크린샷을 적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시는 걸로 하시고 이동을 누르신 다음에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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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말하면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계속 누르고요. 공유하남. 자, 보세요. 스크린샷. 제 말을 듣고 바로 스크린샷을 찍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건 건들 필요 없이 디스플레이 및 밝기 들어가셔서 다크모드는 웬만하면 켜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크모드의 가장 좋은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제 사용할 때 눈이 조금 더 편안하고요. 가장 큰 장점은 배터리가 훨씬 천천히 단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뭐 다양한 앱들이 다 다크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아이폰과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만 다크모드로 바꾸면 모든 앱들이 다 다크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화면 들어가 하신 다음에 사용자화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는 웬만한 것들을 다 사용자화할 수 있거든요. 우선전등이나 카메라를 치우고 원하는 앱을 넣는다든지 단축을 넣는다든지 다양한 걸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입맛대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눌러서 다 설정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메뉴에는 주식, 시계도 폰트를 바꾸거나 두께를 조정하거나 할 수 있고요. 위젯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위젯을 이렇게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홈화면 사용자화도 있는데요. 이걸 누르신 다음에 탄상을 누르시거나 색상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라디언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혹은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림 효과를 주거나 풀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맛 따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에 들어가 보시면 기본 세팅이 좀 별로거든요. 비디오 녹화 같은 경우에는 1080p HD 60프레임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60프레임까지 필요 없다? 그럼 4K 30프레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맷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로 공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고효율성으로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기본 설정인데 이거를 높은 호환성으로 바꾸시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동영상이나 사진 공유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격자 같은 경우에 켜주시는 게 좋은 게 카메라 찍을 때 보면은 격자가 없으면 기준이 없거든요. 근데 격자를 켜놓게 되면 9등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정확히 밸런스를 맞춰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영역박 보기는 이건 사실 필요 없는데 배터리 많이 먹기 때문에 요거는 꺼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집중 모드는 필수 설정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수면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수면에 들어가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설정을 해놨는데 건강 앱에서 수면 설정을 누르시고요. 계속 여러분 정보를 적으신 다음에 계속 지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여기다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음을 누르고요.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시간부터는 아무런 알림도 오지 않고 그냥 잠만 깊게 잘 수 있도록 아이폰이 도와주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켜시고요. 그런데 중간에 내가 자다가도 꼭 받아야 되는 전화가 있다. 그러면요. 사람에 들어가시면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추가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알림을 허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여기다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앱 같은 경우는 추가할 수 있거든요. 요것도 참고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그 시간 되면 알아서 켜지는 모드이기 때문에 꼭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스크린 타임인데 화면 주시거리를 보시면 계속 요거를 켜게 되면 화면을 좀 가까이서 보고 있든다. 그럼 이제 알림이 나옵니다. 핸드폰을 멀리 떨어뜨리세요. 그래서 혹시나 시력이 안 좋거나 가까이서 보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요거를 켜놓고 사용하시면 습관 고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귀찮고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개인정보 및 보호 보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위치 서비스 여기서 맨 아래 시스템 서비스를 들어가고요. 요 나의 아이폰 찾기 한국에선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요거는 끄셔도 되고요. 지도 안 쏘시는 분들은 경로 찾기 및 교통량 이거 필요 없기 때문에 요거 끄시면 되고 아이폰 분석도 꺼주시면 됩니다. 홈키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거 끄시고요. 그리고 상태 막대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내 위치를 사용하고 있을 때 요런 식으로 화살표가 뜨거든요. 이거는 켜두시고 어떤 앱이 자꾸 내 위치를 확인하는지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적인데요. 앱이 추적을 요청하도록 하여 요거는 무조건 끄세요. 아니 앱이 내 정보를 왜 빼가냐고요. 그리고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 분석 및 향상 있거든요. 자꾸 내 아이폰을 분석하려고 해요. 하지 마세요. 꺼버리시면 되고 다른 건 건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이 카메라잖아요. 카메라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카메라를 켰을 때 우측 상단에 있는 게 라이브 포토거든요. 라이브 포토를 기본적으로 켜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 라이브 포토를 끄면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가 크죠? 하지만 켜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켜야 돼요. 여기 위쪽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다양한 옵션들이 쭉 뜨게 되고요. 화면 비율을 바꾼다든지 노출값을 바꾼다든지 필터를 바꾼다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서 전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비디오에서 우측 상단을 보게 되면 HD 60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는 화질, 오른쪽은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HD를 누르면 4K로 바뀌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누르면 프레임 수가 바뀌게 돼요. HD는 60까지 되고 여기서 4K는 30프레임까지만 됩니다. 왜냐? 고효율성으로 해놨기 때문이에요. 설정에서 카메라 들어가 보시면 수증기라고 있거든요. 수증기도 켜시고요.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도 켜시고요. 이렇게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수평을 맞출 때 이렇게 가운데에 라인이 생기게 되고 수평이 딱 맞았을 때 사진을 찍게 되면 돼요. 셀카를 찍을 때도 이렇게 찍은 그대로 나오게끔 하는 게 제가 방금 설정했던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설정 맨 아래 앱을 들어가신 다음에 전화에 들어가 보시면요. 아이패드 있으신 분들 필수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집에 있을 때 전화가 오면 아이패드로 받을 거냐 뭐 핸드폰으로 받을 거냐 막 이렇게 자꾸 뜨거든요. 귀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기에서 통화 이거를 아예 그냥 꺼버
5월이시면 아이폰으로만 전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끄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전화번호 검색하실 때 전화 앱에 들어가신 다음에 상대방 끝번호나 혹은 두 가지 그런 식으로만 적어도 이렇게 번호가 검색이 돼서 누르면 바로 전화를 할 수가 있게 바뀌었고요. 최근 통화에서도 터치한다고 통화가 되지 않고 슬라이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터치가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자, 위젯 같은 경우에는 배경화면에서 빈 공간을 길게 누르면 좌측 상단에 편집이라는 게 뜨게 되고 편집을 눌러서 위젯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위젯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편집에서 사용자바를 누르게 되면 라이트보드, 다크보드, 자동 틴트 그리고 어플들 이름을 없애면서 아이콘만 크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예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고 틴트 처리됨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눌러서 색깔을 맞출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스택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위젯을 겹쳐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플들 길게 누르면요. 이런 팝업 같은 게 하나씩 뜨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아이폰 16 받기 전날 받자마자 바로 이 영상 보고 설정하시라고 제가 빠르게 한번 업로드 해봤고요. 초기 설정은 오늘 업로드를 했고요. 내일 받자마자 바로 확인해야 되는 게 초기 불량이거든요. 그 영상도 연속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품 받자마자 바로 까지 마시고요. 초기 불량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불량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불량이 아니면 초기 세팅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OS 18의 자세한 사용법을 제가 전 영상에서 한번 올려놨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아이폰 16의 다양한 꿀팁들, 다양한 정보들 등등등 많은 영상 올릴 테니까 한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랜덤으로 한번 뽑아서 에어팟 프로 최신상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면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